꿀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메이커 남자입니다. 오늘은 피부과 레이저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검버섯, 기미, 여드름, 흉터, 한관종, 비립종을 근본적으로 케어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시술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르는 연고 그리고 먹는 약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로 고민하시는 여드름, 흉터, 주름 고민에 레이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에 대한 의심이 많고 여러 부작용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것이 사실 인풋 대비 아웃풋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레이저 시술에 대한 인풋 대비 아웃풋, 즉 결과물, 이제 투입 대비 결과물이죠. 나이가 적을수록 드라마틱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여드름 흉터와 피부 고민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우리 피부는 레이저를 쬐는다고 해서 원상태를 완벽하게 회복하는 합금 같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레이저 시술을 하기 전에 원상태의 50% 정도 회복이 된다는 것을 기대를 하면 기대치에 대한 실망은 거의 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희망을 가지고 내 피부의 문제, 여드름 흉터가 예를 들어서 60%까지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드름 흉터에 적용시키는 프락셀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한달 간격으로 4, 5회를 반복했을 때 가시적인 눈에 띄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흉터가 재생되는 정도 자체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기 때문에 비용 대비 좀 비싸죠. 이 비용 대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무래도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드름 흉터 레이저 시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 레이저 시술 후에 피부가 전체적으로 재생되는 데는 한 달, 즉 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5회 정도 시술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다음 달 피부는 제 상태를 유지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개인에 따라 기대치가 큰 경우 흉터 치료가 더 이상은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흉터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부는 오히려 망가질 수 있고요. 더 민감해지고 흉터를 유발할 수 있는 여드름이 다시 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레이저 치료가 과해서도 또 부족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마다 여유에 맞게 상황, 이 지갑 사정에 맞게 레이저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이저의 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레이저는 주로 진피층까지 상처를 탁 내고 그 부위를 재생시키는 개념으로 피부의 상태를 개선시켜줍니다. 레이저 시술 후에 그 부위에 상처가 생기고 딱지가 생기고 피부가 붉어지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발생하는 증상이죠. 당연한 증상이겠죠. 레이저 이제 치료는 피부과 전문의가 피부 질환별로 시술할 때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슬픈 것은 효과적인 레이저 장비일수록 많은 리스크, 즉 위험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높으면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피부에.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에게 적합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검버섯, 기미, 여드름, 흉터, 한관종, 비립종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레이저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 가까운 피부과를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